네, 오늘 오만한 인터뷰는 키움증권 오현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두 달여 만에 뵙는데 상반기 증시가 이제 끝나가는데 네.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코스피는 그래도 연중 뭐 신고치도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코스닥은 유독 힘들었던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맞습니다. 사실 어느 때보다도 좀 이런 쏠림 현상이 좀 심했기 때문에 네. 물론 지수도 저희가 국내 지수들이 전반적으로 해외 업체 대비 좀 부진도 하긴 했지만은 상대적으로 뭐 하이닉스라든가 이제 뭐 코스피 업체들이 일부 좀 선방하는 업체들이 있으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부진하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느끼기에 투자자들은 네. 더 막 소외감 느껴지고 이랬던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뭐 일부 어떤 뭐 식품주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테마를 좀 탔었던 종목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으면은 사실 하락한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았던 상반기이기 때문에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일부 어떤 종목 보유 여부에 따라서 이런 어떤 소외감 이런 부분이 사실 체감은 훨씬 더 좀 심했을 수 있는 상반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는 어떨 것 같으세요? 하반기도 이런 쏠림 좀 지속되면서 그럴까요? 사실은 상반기 이런 쏠림 현상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제한된 이제 유동성 내에서 일부 뭐 시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더 커졌었는데 하반기도 아직 뭐 금리나라든가 이런 부분 유동성 측면에서도 특이할 만한 부분이 상반기 대비는 아직은 없기 때문에 사실 좀 더 뭐 금투세라든가 이런 이슈까지 더 묻혀져서 상반기 대비 쏠림 현상이 좀 더 커질 수도 있을 거다. 그래서 이런 좀 선별적인 종목 접근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반기로 갈수록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같이 하고 있잖아요. 선별적인 종목 접근이 필요하니 그러한 종목 얘기들을 오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 스몰캡 알아볼 게 코셈이에요. 근데 네. 상장한 지 이제 한 넉 달, 다섯 달 이 정도 됐고 세네 기주인데 네. 일단 개괄적인 좀 사업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코셈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저희 키움증권에서 이렇게 주관해서 이제 상장시킨 회사 중에 하나인데 예, 예. 네. 아쉽게도 아직 뭐 주가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은 좀 상장 이후로 좀 부진하고 있긴 해요. 어떤 업체인지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원자 현미경 뭐 파크 시스템즈나 이런 회사들 많이 들어봤었을 텐데 네. 뭐 그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전자 현미경 업체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지금 화면으로 나오는데 이런 네. 순인가 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광학 현미경이 저희가 제일 뭐 연구용이든 뭐 산업용이든 가장 좀 많이 흔히 쓰이는 이제 현미경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이 어떻게 보면 좀 더 고도화된 장비가 이제 전자 현미경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원자 현미경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물론 이제 그 현미경의 특성에 따라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특성들은 있습니다. 뭐 자세히 볼 수 있는 대신 속도가 느려서 뭐 이런 어떤 적용처가 좀 제한된다라든가 네.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전자 현미경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뭐 속도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광학 뭐 아니면은 이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범용성이 클 수 있는 현미경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도 코셈은 전자 현미경 내에서도 SEM이라고 해서 주사 전자 현미경, 그러니까 TEM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투과형으로 이제 전자적으로 이제 현미경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시장을 제외한 저희가 그 전자파를 투과형 아닌? 네네네. 투과형이 아닌 부분의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네. 사실 이미 뭐 히타치라든가 아니면은 뭐 피셔라든가 되게 글로벌한 업체들이 전자현미경 특히나 주사전자현미경 쪽을 되게 글로벌리한 업체들이 꽉 잡고 있긴 해요. 한 70% 잡고 있다고 그러던데 네, 한 세 곳 네, 업체가 네네 맞습니다. 한 세네 곳 정도 업체가 70% 이상을 가점하고 있는 네. 시장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코셈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이제 테이블탑이라고 해서 저희 이제 책상에 올릴 수 있는 형태의 주사전자 현미경에 좀 특화해서 매출을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봐주시면 그러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탁상용인 거죠? 네, 맞습니다. 테이블탑 주사전자 현미경을 주력 판매하면서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고 그러한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코셈인데 네. 가격 때는 어때요? 가격대 타사들과 비교했을 때? 네, 뭐 가격 같은 경우를 뭐 이렇게 평균적으로 뭐 이제 뭐 비싼 거는 그러니까 뭐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네네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나 싶어서. 네네. 아무래도 글로벌 업체보다는 가격 경쟁력을 갖춘 걸로 이제 점유율을 가져왔고요. 네. 그리고 이 시장 내에서 지금은 아직 일부긴 하지만은 계속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테이블탑 주사전자 현미경이라고 하더라도
그 글로벌 업체들이 타겟하기에는 뭐 예를 들어 뭐 해상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장이 너무 작아서 제품 개발을 좀 소홀히 했던 부분, 뭐 이런 부분에서 코셈이 좀 경쟁력을 가지고 신제품을 계속 내면서 점유율을 높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랫동안 업데이트되지 않았던 신규 제품군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업체 대비 좀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2차 전지 산업이라든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코셈도 더 이렇게 성장 가능성 높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전자현미경이나 대부분 이제 현미경이 초반 시장 자체는 연구용이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역시나 이제 절반 이상이 이제 코셈 같은 경우도 연구용이 많긴 한데 산업용 쪽으로도 많이 보려고 하는 게 저희 뭐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점점 이제 검사 장비에 대한 어떤 수요가 되게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수록 이제 파티클이라든가 어떤 좀 미세하게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커지다 보니까 기존의 광학 현미경 대비해서는 전자 현미경이 훨씬 뭐 해상도나 이런 부분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쓰임새를 좀 높이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도 이제 뭐 반도체나 뭐 아니면은 뭐 MLCC부터 해서 되게 다양한 업체들이 전자현미경을 받아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절반 가까이는 이제 산업용 쪽 시장이 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셈도 향후 이제 성장성인 측면은 연구용보다는 좀 산업용에 초점을 맞춰서 이 전자현미경의 납품을 좀 늘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BRD 쪽이랑 뭐 계약 얘기 있던데 이거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잘 진행되고 있고 사실 산업용 관련해서는 지금 좀 더 드라이브 걸리고 있는 데는 뭐 BRD뿐만 아니라 이제 2차 전지 향 쪽으로 계속 좀 컨택이 되고 있어요. 국내 뭐 해외 업체를 가리지 않고요. 네. 실제로 지금도 국내 업체와 되게 협업을 긴밀하게 하면서 2차 전지 검사용 쪽으로 장비 납품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그 신규 제품군 출시와 아마 동시에 이쪽 부분을 좀 더 드라이브 걸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신제품군 매출도 반영 얼마나 돼서 영향을 줄지 기대가 되는 시점인데 사실 1분기 실적을 보면 좀 아쉬웠어요. 근데 2012년부터 계속 흑자 쓰다가 이번에 조금 이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유가 뭐였는지도 궁금하고 이게 좀 나아질까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네, 사실 상장하자마자 1분기도 뭐 좀 아쉬운 실적을 보이면서 되게 우려가 좀 컸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뭐 많은 부분의 매출이 연구용 쪽에서 나오는데 연구용 산업의 특성상 1분기가 사실 비수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2Q부터 바로 흑자 전환해서 연간으로 이제 실적 성장세는 계속 나올 거로 보고 있고 1Q가 좀 더 부진했었던 거는 뭐 다양한 어떤 뭐 수주 뭐 사이클 그리고 뭐 타임 스케줄 상의 어떤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게 뭐 연속성을 갖고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출 그 신제품군 매출 반영의 그 시차가 어느 정도 된다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대응하면 되나요? 사실 뭐 이제 제품 개발까지는 길게는 뭐 1, 2년 정도 걸리고 하겠지만은 개발 이후에 이제 초도 물량 같은 게 나오고 이제 뭐 수주 받고 나서 제품 매출화까지 걸리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3개월 내외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 이제 코셈 같은 경우 같은 고객사들이 좀 커스터마이징한 제품들을 원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제품 뭐 그 수주가 오자마자 착수하면은 3개월 안쪽으로는 매출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을 쭉 오영권님이 해주신 것 같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결국에 중요한 건 이제 주가 바라봐야 되는데 주가 재고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다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강조해 주실 만한 한 부분이 있다면요. 네, 사실은 앞서서 드리지 않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코셈의 되게 주가의 큰 트리거가 될 것 같은데 저희 신규 제품군이 이제 산업용 쪽으로 많이 있을 거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어떤 신규 제품군 통한 어떤 성장 전략을 깨한다면은 뭐 연간 뭐 10% 20% 정도 성장으로 이제 그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큰 폭의 이제 성장을 실적적인 면이나 아니면 주가 퍼포먼스 면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보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A+ SEM 제품군이라고 해서 아예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여태 동안은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진공 상태에서 이제 사료를 판단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확장성이 되게 제한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깰 수 있는 대기 상태에서도 이제 사료를 분별할 수 있는 제품군을 네. 지금 개발 중인데 이 부분이 아마 제품 개발이 되고 뭐 매출화까지도 가시성이 좀 생기게 되면 아마 주가나 실적적인 면에서 되게 큰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A+SEM, A+SEM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가능성을 크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코SEM 좀 살펴봤고요. 네. 다음으로 이게 워트 제가 이걸 꼽아왔어요. 네. 작년 말에 처음으로 좀 보셨고 네. 한 6개월 정도 이제 지난 시점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보려고 하는데 일단 어떤 업체죠? 저희가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일단 설비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워낙 뭐 관련해서 이제 설비나 장비하는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워트가 하는 업체가 뭐냐라고 보면은 전반적인 이제 포토 공정이나 일부 공정단에서 되게 온도, 습도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제어돼야 되는 장비들이 많거든요. 그런 장비 안에 이제 탑재가 돼서 그런 전반적인 이제 그 환경 적인 부분을 제어하는 뭐 온도라든가 습도 같은 부분을 제어하는 장비를 주력으로 납품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이런 거 굉장히 예민한데 그런 것들을 네. 제어해주는 장비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매출 한 40% 차지하는 게 THC더라고요. 네네. 이거 어떤 건지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네, THC가 그 이제 뭐 약자를 풀었으면은 정확하게 이제 기억은 안 나지만은 이제 되게 정밀하게 온도뿐만 아니라 습도를 제어해주는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 공정 내 이제 노광 공정에 탑재가 돼서 그 내에서 어떤 온도 온습도를 제어하는 네.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국산화 업체로는 이제 워트뿐만 워트랑 이제 비상장 업체 하나 정도가 이제 이 THC를 개발한 두 개 네. 정도 업체가 국내에는 밖에 없고요. 해외에는 있긴 한데 이제 국내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산화 추이에 맞춰서 지금 거의 대부분을 워트와 그 비상장사 두 개 업체가 좀 주력으로 거의 독점적인 업체라고 네, 볼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아무래도 수요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23년 같은 경우가 반도체 쪽 투자가 워낙 좀 부진했어서 사실 실적적인 부분이나 수주도 좀 부진을 했었었는데 네. 지금 다시 이제 투자 재개 움직임 그리고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은 뭐 HBM이나 이런 후공정단의 투자 때문에 촉발하고 있는 어떤 장비 신규 수요 부분이 지금부터 좀 체감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작년을 바닥으로 올해부터는 지금 좀 수주가 쌓이고 있는 국면이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THC 외 타 부문도 괜찮나요? THC 외에는 사실 뭐 TCU라고 해서 온습도 그 기능 중에 일부만 좀 빼서 좀 더 가격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이제 그리고 범용성적인 네. 측면에서 좋은 제품군이 있는데 그 부분은 원래 디스플레이 쪽 그 매출이 좀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 아무래도 최근에 디스플레이 투자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진을 했었었다가 그 반도체 디본딩 공정에 좀 필요한 일부 TCU 제품들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최근에 후공정 투자가 HBM 관련해서 좀 늘어나다 보니까 네. THC뿐만 아니라 TCU 제품군도 최근에는 수주가 좀 늘어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 엄청 올라서 또 주목이 됐거든요. 이 워트가.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접근한다면 유의할 부분이라든지 리스크 요인 우리가 점검해 볼 부분이 있다면 말씀 주시죠. 네, 그 사실 이 HBM 관련해서 좀 부각받으면서 기사 찾아보셔도 기사가 많이 나오면서 네. 이제 주가가 되게 뭐 급등락 특히나 뭐 급등을 뭐 많이 하고 그랬었었는데 투자 유의점을 꼽는다면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HBM 투자에 대한 어떤 수혜 측면에서는 분명히 저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총이나 뭐 실적 대비해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HBM 관련해서 수혜를 받는다면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실적에 좀 반영이 될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가면서 투자자분들은 좀 접근하는 게 아무래도 좀 이런 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워트였고요.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인해서 실적 성장세가 반드시 확인되는지 확인하고 이 HBM 관련 이제 수혜로 엮여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자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더존 비존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많이 들었던 종목인데 어떤 관점에서 이것을 더 주목을 하고 계시는지 무르익어가는 꿈 한 걸음 더 이렇게 또 제목 잡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더존비전이 시가총액이 한 2조에 육박하는 회사긴 해요. 네. 근데도 이제 스몰캡 담당 입장에서는 좀 욕심내면서도 계속 좀 이렇게 커버를 네, 하고 싶은 네, 네. 종목인데 그만큼 시총이 크지만 그 성장성도 그 여타 어떤 스몰캡 대비해서보다도 훨씬 더 크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업체냐면 저희 ERP 시스템이라고 대부분의 이제 회사들이 뭐 회사 뭐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사 포함한 대부분의 국내 업체들이 어떤 인사 관리라든가 재무 뭐 회계 관리를 좀 더 간편하게 하기 위한 기업용 솔루션을 이제 더존비전이 거의 독점적으로 국내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네. 납품하는 회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ER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미 포화된 시장인데 최근에 여기서 이제 성장 부분이 새롭게 열리고 있는 게 AI를 탑재한 신규 제품군을 출시를 하고 있어요. 예. 이 AI 탑재한 어떤 그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시연하는 것을 보면은 확실히 이 AI 탑재한 ERP 시스템이라든가 기업용 솔루션을 쓰지 않는 회사와 쓰는 회사의 어떤 그 저희 뭐 어떤 그런 업무 효율성, 네네, 업무 효율성 측면이 상당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걸 체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향후에 어떤 성장적인 측면이라든가 침투율적인 측면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AI 탑재를 통한 제품 경쟁력을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신사업 쪽도 좀 열리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제 결국은 그 국내의 다양한 업체들의 뭐 재무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되게 그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업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뭐 소부장 업체들, 아니 그 뭐 중소형 업체들의 어떤 유동성적인 측면을 공급하는 금융 쪽 신사업을 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실시간으로 이런 재무나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다 보니까 어느 회사보다도 더 신용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정확하게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어서 이러한 부분도 지금 뭐 인가나 이런 부분을 차근차근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아마 이제 좀 사업을 올해 내년에 좀 진행을 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네. 신규 사업에 대한 성장이 되게 좋아 보입니다. 네. 더존비전이었고 저희가 한 2분여 정도 남아서요. 네네. 또 우리 연구원님은 한 두 달 정도 만에 한 번씩 뵙기 때문에 네. 인글오드랩은 어떨까요? 이것도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인글오드랩은 저희 하반기에 꼭 좀 봐야 될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상대적으로 지금 뭐 화장품 업체들이 1분기, 2분기 되게 실적도 좋고 이제 주가적인 퍼포먼스도 좋았거든요. 근데 인글오드랩의 실적은 하반기에 고객사 특성이긴 하지만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화장품 업체들이 좋은 부분이 북미 쪽 시장 커지는 거에 대한 어떤 수혜인데 인글오드랩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플러스로 선케어 시장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진출을 통해서 선케어 시장 확대에 대한 수혜를 집중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미국 시장은 선케어 제품이 좀 다른가요? 뭐 규제가 우리나라랑? 네, 그 저희는 지금 뭐 선케어 시장을 일반 그 화장품으로 팔 수 있는데 북미 시장에 한 그 미국 지역에 한해서 OTC 인증을 받은 업체들만 생산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선제적으로 지금 인증을 받고 있는 회사들한테 수혜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인글오드랩은 지금 공장을 OTC 인증도 받았고 제품군들도 1, 2년 전부터 준비해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남들보다 한 1, 2년 앞서서 이 선케어 시장에 좀 진출할 수 있을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주 뭐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또 하반기에도 주목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해줘서 기대가 됩니다. 인글오드랩까지 우리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현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